안녕하세요. 오늘은 2탄으로 평화공원을 지나서 평화공원과 연결된 조각공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은 길게 아주 많이 늘어져 좀더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거를 다 구경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각공원에서 꺾어서 우리가 유엔 묘지를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조금 찍은 거를 요거를 올려봤습니다. 이 조각 작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작가들이 외국 분들도 몇몇 분 보였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외국인 호주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기념비라고 합니다. 호주 사람이 조각한 기념비라고 합니다. 유엔 묘지 내에 아주 많은 나라의 유령들이 잠들어 계시고 아주 묘를 예쁘게 갖고 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조각공원도 잠깐 구경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거꾸로 선 사람 같기도 하죠. 거꾸로 사람이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손가락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손가락 같이 생겼는데 이게 뭘까요? 신의 의자라고 합니다. 김정명이라는 분이 만든 신의 의자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하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분이 하신 거네요. 그런데 뒤로 하고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유엔 묘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유엔 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한창 기계로 잔디 깎는 작업과 나무도 아주 예쁘게 정리되어 있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답니다. 유엔 묘지는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엄숙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여기에서 잠드신 분이 4,896명이라고 합니다. 4,896명의 위령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이름을 새겨진 탑들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뭐 캐나다, 미국, 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잠들어 계시는 그런 이름을 어느 나라에 누구 이렇게 다 새겨진 그런 탑들이 있습니다. 요걸 지나면 여기 보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묘지입니다. 전사하신 분들의 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은 유엔 묘지입니다. 유엔 묘지를 지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이름을 새겨놓은 유엔 이 전체를 진짜 깔끔하죠. 잔디 같은 것도 아주 깔끔하고 넓은 광장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걸어서 가면은 있습니다. 여기 팻말이 보이는데
상세한 거는 이 팻말에 다 적어져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보시려면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4896명.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비 해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돌아서 가면 추모 명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모 명비가 여기 이름이 하나하나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쭉 돌아가면서 이 4896명이라는 많은 분들의 전사로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묘지 안에 들어갈 때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신발 같은 것도 슬리퍼 같은 걸 신으면 안 되고 아주 단정하게 들어가서 기리는 선물 장병들의 안녕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편에 보이는 것도 다 명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